야, 날 좋다. 역시 봄이로구나. 봄이 오면 또 봄이 갈 것이고, 봄이 가면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또 여름이 가고, 여름이 가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또 가을이 가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봄이 오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고, 뭐든지 있을 때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즐겨야지. 외로움도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 우리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즐겨 부를 때는 무엇보다도 자기 만족이죠, 사실. 내가 오늘 날씨나 또뭐 계절 그리고 또 오늘의 나의 하루 분위기, 기분, 내가 기타를 잡았을 때 어떤 노래를 부를까 싶을 생각이 들 때, 이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기타를 현란하게 잘 치려고 하다 보면 사실 노래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이제 조화가 맞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노래를 부르면서 기타를 칠 때는 사실 노래가 퍼센트가 훨씬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통기타 라이브 가수들이 노래한다거나 내 옆에서 동료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해도 사실 사람들은 그 기타에 귀를 기울이다기보다는 노래에 더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누군가 같이 놀 때, 누군가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노래를 부를 때는 노래를 끝까지 성의 있게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가사를 알아야 되겠죠. 가사를. 이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기타만 자꾸 치고, 기타만 뭐잘 치면 모든 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이 기타라는 것은 연주를 하지 않는다면, 홀로 이제 독주라 그러죠. 연주 위주의 기타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결국 반주죠, 반주. 반주라는 것은 노래를 동반한다는 의미에서 반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결국 기타는 반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노래를 잘하면 이 기타는 노래에 등달아서 이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딸려가는 거죠. 근데 기타에만 막 신경 쓰고, 코드 신경 쓰고, 뭐 현란하게 신경 쓰고, 애드립 신경 쓰고, 주법 신경 쓰고, 너무 이러다 보면 노래 소홀해버리면 사실은 기타 아무리 잘 쳐도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내님의 사랑은이라는 양현 씨의 노래 불렀지만은, 거기에는 현란함이나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가프 끼우고 코드에다가 그냥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소울락 쳤잖아요, 그죠? 아, 새소리 듣기 좋네. 하지만은 제가 4절까지 가사를 다 불렀잖아요. 이 노래는 가사를 외우는 방법은 처음에는 그 노래의 흐름을 이제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봄이니까 봄바람이 아롱지는, 두 번째는 이제 여름이니까 푸른 파도, 푸른 물결 흰 파도, 세 번째는 가을이니까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겨울이니까 새하얀 눈길 위에 새겨지는 발자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추를 하면 노래 가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안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타를 치면서 제가 여기 우리 통캠에 오는 많은 동호인들의 공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막 기타 현란하게 치고 기타 잘 치는 걸막 이제 뽐내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면서도 무대에 올라가서 같이 노래하는 거 보면 무조건 보민들 갖다 놓고 앞에 책을 갖다 놓고 노래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또 책에서 보여지는 글자를 보면서 감정도 살수 있지만은,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논다든지 어디에 놀러 갔을 때 이렇게 할 때는 가급적이면 고수가 딴게 고수가 아니에요. 막 기타 현란하게 치고 뭐 스케일 잘하고 그게 고수라고 할 수, 그런 것은 자기가 한 곳에 열심히 이제 파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보통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부하면 누구나 박사도 될수 있고 누구나 공부도 성공할 수 있듯이 기타도 똑같은 반복되는 학습인데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만 현란하게 치려고 하지 말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길 줄 아는 그런 통기타 라이브 맨이 되시기 바랍니다.